안녕하세요. 나홀로간다TV. 오늘은 수원화성행궁에 나왔습니다. 화성행궁은 조선 정조 13년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에서 수안부 읍지 자리로 옮기고, 원래 수안부 읍지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오면서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정조는 수원 동후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인 한편, 1795년 화성행궁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치르기 위하여 건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봉수당이라는 건물 이름은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는 뜻으로 정조가 환경왕후인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었는데, 이전에는 정남원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정남원 편액은 봉수당 우측에 있는 유여택 건물 안쪽 편에 걸려 있습니다. 유여택은 수원 읍지를 옮긴 이듬해인 정조 14년인 1790년에 지은 건물로, 화성 축성을 시작하던 1794년 가을에 증축되었습니다. 처음 건물은 은약현으로 부르다가 중축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의 진미식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박한 밥상이네요. 대궐이 아니라 행궁이라서 그런가요? 장학당은 1795년 을묘원 행중 혜경궁 홍씨가 친전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을묘원 행시 각종 행사가 이곳 낙남원에서 치러졌는데, 회가변 군사들의 회식은 물론 특별과거시험 합격증 수여도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화성행궁의 주건물인 봉수당에 의료기관인 자해의원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훼손되고 낙남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나홀로간다TV였습니다.